카드 멤버들이 오늘 아이돌 카페에 나와주셨는데 주로 이 네 분은 카페 가시나요? 카페 갈 시간이 없나요? 뭐 연습 끝나고 잠깐 카페 가시나요? 아, 연습 끝나고 요 뭐 따로따로 가나면 넷이 뭐 같이 요 따로따로 가요. 맨날 붙어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개인 시간이 좀. 보통 그러면 뭐 드세요?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콜드블루도 마시고. 아, 그렇죠. 네, 얼그레이 티. 페퍼민트 좀 좋아하고. 캐모마일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캐모마일 좋아하죠. 블랙티 같은 것도 좋아하고. 아, 오늘 아이돌 카페를 찾은 아이돌들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그 맞춤형 음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카드와 잘 어울리는 음료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와, 대박이야. 자, 이 카드의 이 최근 곡인 밤밤의 컨셉을 초코와 딸기 그리고 생크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요 앞에 있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죠? 요거 좀 볼게요. 네. 예. 애플 민트와 산딸기 토핑으로 시원함과 상큼함을 추가해봤는데 이거 네. 이거 어떤가요? 이거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느낌의 네. 산딸기 좋아하고요. 여기 딱 이게 나눠서 민트파랑 반민트파인데 아, 민트 빼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다 저희가 좋아하는. 저는 이거 네이크로 본 줄 알았어요. 이파리가 4개 있어서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나 네,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이거 섞어서 먹어야 되나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예뻐서 망가뜨리기가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아니요 저기 드시려면 다 망가뜨려도 돼요. 어때? 생크림 맛있어. 되게 달다. 밑에랑 잘 섞어서 많이 달아. 맛있다. 많이 달아요. 네. 아 이거 지금 단 거를 다 좋아하시죠? 단 거 다 네. 좋아해요. 네. 신기한 맛이에요. 신기한 맛? 네. 이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로 되게 이거 하는 거니까. 네. 이게 조화가 되게 잘 어울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이게 내가 지금 먹는 딱 먹고 떠오르는 걸로 음료 이름을 한번 지어주세요. 어렵다. 와. 이게 초코. 비엠 어때요? 뭐 느낌 어때요? 딱 먹었을 때 이따. 딱 먹었을 때 초코랑 딸기가 왔다 갔다 엄청 해요. 왔다 갔다. 이름을 어떻게 아, 뭔가 태용초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 지금. 좀 뭔가 그 카드 이름 안 넣고 저는 중구난방. 왜냐면 왜냐면 빨대 이렇게 해서 먹으면 다른 맛 나고 이게 정도에 따라 달라요. 층. 아, 그 이 높이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 아, 달라서 중구난방. 그러니까 잘 섞이지 않는 느낌이긴 한데 그 만들어 주신 분한테도 중구난방. 아, 중구 아니 그 다른 걸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무지개. 무지개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무지개 어울리네. 무지개 레인보우로 하겠습니다. 예. 아, 중구난방이 나쁜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이 난다.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걸 말씀하신 건데 중구난방이라 괜히 말씀드린 거 같아요. 무지개로 무지개. 아 좋습니다. 이거 예.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미애? 무지개 좋아요. 그러게 무지개. 네. 무지개. 이 음료는 일주일 동안 저희 카페 스밍 스튜디오에서 판매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 드셔도 됩니다. 무지개 음료. 카페의 무지개 음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아, 진짜 왜요? 맛있어요. 네, 네.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아, 진짜요? 맛있어, 맛있어. 초코 딸기, 초코 딸기, 초코 딸기. 딸기 초콜릿 맛.